충북 옥천 안내면에 가면은 장기 관광단지가 있지요. 북쪽으로 금강이 휘감아 돌고 그 앞쪽으로 우뚝 솟은 산이 있는데 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막지봉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5시간가량 산행해서 금강이 휘감고 돌아가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길이에는 장계 관광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장계 관광단지 서북쪽으로 강 건너편에 있는 낮은 능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517m의 막지봉이 있어요. 대청호 명산 박사팀이 2009년 11월 24일 육산 능선에 있는 이 산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능선에 있는 462봉이 용문산이라고 부르는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1시간 10분 만에 용오리 버스 정류소 있는 데 도착했는데, 용천 버스 정류소가 있는 곳 3거리 도착했어요. 청남대? 아, 갔다 왔어요. 9시 30분 용천리그 버스 정류소에서 출발합니다. 도로 고개를 넘네. 고개를 넘면서 이 천천이라는 뜻이 있는 데서부터 도로 측을 고기만 뽕 뚫어놨어요. 금비 못밭에 지나서 묘목밭 우측에 있는 고개 능선으로. 희한하게 생겼네. 오르니까 희미하게 남아 길이 있어요. 곡산 연시 묘가 있고 부인면에 조금 내려섰다가 다음 봉에 올라가는데 첫 봉인 313봉이 올랐다가 내려간 쌍봉에서 조금 내려왔다가 아주 급경사로 다음 봉에 오르는데 좁은 능선에 바위길이 나오네. 35도 이상 되는 좁은 능선 바위길이 후반편은 험한 낭떠러지고 왼편이 수직절벽이 가까운 좁은 급경사 능선길로 오르고 있습니다. 35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왼편은 역시 계속 수직절벽이 가까운 심한 절벽인데 35도 이상 되는 좁은 능선길로 거칠은 길에서 여기까지 둘째 번봉에 올라왔어요. 435 나왔네, 둘째 번봉에. 두 번째 봉 왼편으로 뾰족한 봉우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봉에서 464.70봉으로 건너가는 솔밭 능선길에 10시 420, 낮은 봉을 하나 거쳐서 오르기 전에 왼편에 있는 작은 바위 덩어리 한 개. 낙엽 속에 묻힌 빛난 돌 때문에 발 감각, 즉, 발눈을 잘 봐야 될것 같아. 아, 낙엽이 아직 30도 정도 된 경사길로 463.7봉에 올라가요. 세 번째 봉으로 왔는데, 왼쪽으로 갈림 능선이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 네. 네 번째 봉인 463.70으로 가는 길도 여기서는 평탄해 보이는데, 세 번째 봉에서 출발합니다. 네 번째 봉이 앞에 보이는데, 이 소나무가 종종 섞여 있는 한남밖길로다가 365 나온 네 번째 봉에 올라왔어요. 네 번째 방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지방의 우체로 갈린 선지로인데 아직 삼각점은 안 나왔어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 다섯째 봉으로 올라갑니다. 다섯째 봉 뒤에는 묘가 있는데 김학구 씨 묘예요. 주변에 묘가 몇개 있네. 자, 여기서 지금 동쪽으로죠. 계곡 아래 도일리가 보이는데 80도 방향으로 도일리가 보이는데 이 근처 삼각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김학구시 묘에서 우측 능선, 즉 남쪽 능선으로 내려갑니다. 묘를 하나 지나면서 경사길은 계속돼요. 그 먼저 봉에서 한 5분가량 쉬었다가 지금 안부에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밭길이 뒤돌아봤어요. 잠깐 오른쪽에 금적산이 보이는데 안대 때문에 395 안부인 묘를 하나 지나서 그 다음에 솔밭 능선길로 들어가네. 김학구시 묘 다음 봉인데 거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평탄한 능선길로 묘 하나를 지나서 김학구시 묘 다음이 두 번째 봉에 올라요. 15도 정도의 육산 경사길. 가지버섯이에요. 오, 그러니까 밑에는 영지고 육산 한 10도 정도 되는 경사길로 450봉이 올랐어요.
살고 싶은 너른 공터에 옛날 미호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굵은 소나무가 자랐고 짙긴 합니다. 봉이라기보다는 450 능선이었어요. 다음에 낮은 봉이 하나 나오네. 11시 17분 451봉을 통과합니다. 451봉에서 남동쪽 능선으로 약간 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막 돌면서 여기 유인 김해 김씨 묘 외에 세 개가 있어요. 451봉을 지나서 남쪽으로 걷는데 여긴 죽은 소나무들이 출입금지라고 쓴 봉을 좌로 트래버스. 이건 출입금지 해제봉이네. 거기서 우측으로 좌우에 봉이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또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써있네. 다음 봉에 올라가는데 저 앞에 빈투수가 보이는데 우리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고 때문에 못 올라오고 출입금지 산림초수 봉에 올라왔는데 이 근처에는 아주 길이 찰나 있어요. 뚜렷하게 이거는 용문산이고 이게 용문산. 용문산이요 이게? 네. 용문산이요. 예. 산림초소 있는 데가 용문산이래요. 왼편 계곡은 탑산이가 보이고 그 뒤로 금적산이고 왼쪽 계곡에 있는 탑산이 현미탑산이던가. 탑산이 마을 뒤로는 안내면 일부가 보이고요. 그 탑산이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저기 동남쪽으로 지금 금강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용문산에서 바라본 동쪽으로 금적지맥, 저 가운데가 지금 금적산이고 뒤쪽이 금적지맥이에요. 올라온 능선을 돌아봅니다. 우측 능선에서 좌측으로 저 뒤에 보이는 저가 464.7봉일 것 같은 용문산에서 동남쪽으로 계속 직진했다가 나는 저쪽에서 꺾어가지고 우측으로 돌아서 남의 저 앞에 보이는 게 막지봉. 저기 두 개 봉우리가 보이는데 앞에 게 아니고 그 다음 뒷봉이 막지봉 용문산. 11시 49분 용문산을 출발합니다. 여기 급정서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왼쪽 능선에 벌리는 측으로 경사 뚫린 내리고 꽤 내리갔다가 다음 봉으로 올라가요. 경선 갈림길 35도 정도 되는 육산 경석길로 안부에 내려왔다가 능선 갈림봉에서 직진하면 저 앞에 금강이 보이고 요 소나무 사이 뒤에도 저 아래 금강 가벼운 암릉 구간이 나오고 왼편은 그 유원지 이 솔 너머로 우한편에 그 유원지가 보이고 그래서 다리가 보이죠. 12시 470봉이 되게 67봉에 오르는 것 같아. 여기 462봉으로 오르는 길이 있고 저 앞으로 동쪽으로 뻗은 능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여기 유원지가 보입니다. 저 우측으로 바꿔서 왼편에 금강을 바라보며 455봉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점심 먹습니다. 12시 8분 오늘 길을 돌아보는데 여기에 전망대 있고 갈림길이 있었고 저 뒤에가 그 산림초소가 있는 용문산. 잠깐 너편에 보이는 장계관광단지는 옥천군과 주비치랜드가 합작으로 1992년에 문을 열었는데 놀이기구 12종과 원두막 산책로, 취사장, 산림욕장 등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답니다. 장계관광지 호수 건너편에 있는 능선에는 저 올라오는 게 잘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462봉인가요? 여기 전망대 바위네들이 연결됩니다. 앞에 보이는 건 478봉. 그 다음에 막지봉이 516.99봉인가 그래야 되죠?
우측 계곡 깊숙이 자리잡은 나시린 수도원은 1978년 5월 17일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된 예수 선교회로 1988년 답양리 이곳으로 이전했답니다. 12시 55분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안부 무성한 솔밭 능선길까지 내려왔어요. 이 솔밭길이 개나고 피톤치드 향도 나고 아주 편안한 넓다란 곳이. 집 안으로 거쳐서 지금 능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거의 평탄한 길 오다가 여기서 조금 오르기 시작한 뒤에 경사가 아주 약해요. 25도 정도 되는 경사길로 478봉에 오르는데 거기서 평탄한 능선길로 우측으로 가네. 478봉에 오르는데 고도계가 삐졌는가 봐. 550이나 나갔네. 조정하겠습니다. 478봉에는 여의주를 아는 참나무가 있네. 478도. 우리 저쪽으로 가자. 아까 뭐 왼편으로 가라. 다시 출발해. 앞에 이제 막지봉이 보이는데 가벼운 암릉관을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애 때문에 응겹니다. 정상이 거의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정상은 더 가야 되고 455봉을 넘었어. 455봉을 넘으면 조금 내려갔다가 다음 올라갈 막지봉 오르는 길인데 자주 조금 아까만 바위들이 나와요. 여기는 암릉 구간이네. 1시 40분 455. 그 암릉 구간이요. 뭘 놨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갔다. 그 암릉 구간을 올라서 오른쪽으로 뚫고 나무 사이를 꿇고 오면 전망 바위가 있어요. 여기가 화곡이고 거기서 지나온 능선길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 전망바위봉 왼쪽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막지봉인데 부드러운 경사길로 막지봉 오르는 길은 아주 뚜렷하게 났어요. 여기 산림초수가 또 있네. 산림초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저가 막지봉이니까 막지봉 오르기 직전에 여기도 옛날 묘를 서는 510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 막지봉에 올라왔습니다. 삼각점을 찾아야 할 막지봉에 올라왔다가 저 내려갑니다. 이 삼각점이 없는데요, 원래. 아, 그 내려가는데, 그 돌아서 산림초소 가기 전에 우측 능선으로 내려가는데, 능선에도 길은 나 있는데, 왼쪽 계곡은 뚜렷한 길이, 달린 길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바위 재미있는 게 있네. 능선 끝에 봉이 하나 있네. 노성 좁은 군락지 능선을 따라서 이 능선 끝에 가까이 왔어요. 왼쪽 계곡으로 막지리가 보이고, 이제 좁은 능선길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돌아보는데 북한 바위 몇 개 있는 사이에 괴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 뒤쪽은 저가 우리가 바로 직전에 온 그 478봉이에요. 이제 계곡 끝에 막지리가 보이고 왼쪽 그리고 그 앞에는 장계 유원지를 지나서 휘감고 돌아 흘러내려온 금강이 또 여기서 고분하져서 또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건 경사가 이제 급해지네. 295m에 오니까 능선에서 왼쪽으로 막지리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능선으로 갈면 막지리 갈림길에서 다시 직진 능선길로 갑니다. 갈림길에서 5분가량 휴식을 했다가 출발했는데 왼쪽은 다네요. 왼쪽 길은 계속 급경사 절벽길이. 여기서 지금 지체하면서 오른쪽 능선으로 꺾어 내려가는데 저 앞에 마을이 보이고 앞에 내려간 마을과 나루터가 보여요. 급경사길로 길을 만들면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급경사 육산에 길을 만들면서 도로까지 나왔어요. 그 도로 내려가기 전에 금강 서북편으로 저쪽 볼록볼록하게 보이는 게 높이로 봐서 샘봉산 같은데 도로에 나오니까 고품질 꿀벌 생산성 향상
시범하고 전세봉시라고 돼 있네. 도로에 내려와서 왼편 막지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지리로 내려가는 도중에 여기 차가 있어. 막지리까지 걸어 내려가기로 해서 지금 올라오는데 뒤능선에 제가 478봉, 그다음에 막지봉, 마을 앞까지 왔어요. 막지리는 도로 끝 강변 마을인데 금강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막기, 그것이 변해서 막지리로 됐답니다. 막지 마을입니다. 꿈이다 나왔네. 마을 앞에 있는 정자하고 대나무 자개, 막지 마을 자랑비인데 막지 마을에 있는 선들이 이게 1호, 이게 3호, 막지 막집, 바람의 노래, 세심정사, 앞에 있는 손짝장, 3시 20분 60m 막지 마을에서 산행 마칩니다. 장국의 마을이고 막 약간 내려오면서 보였던 이거 집 짜는 거